약간 도리끼리 하니 이렇게 색이 이뻐요. 안녕하세요. 영자셰프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. 오늘은 진한 멸치육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. 자, 함께 따라해 보세요. 준비물은요, 생수고요, 멸치, 그 다음에 얘를 넣어서 우릴 통이 하나 필요합니다. 멸치는 이게 제가 이렇게 한 주먹으로 되는데 이게 한 100g 정도 될 거예요. 이걸 한번 살짝 씻어 보겠습니다. 흐르는 물에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살짝 헹구세요. 이렇게 헹구신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멸치를 통에 집어넣고 생수를 붓는데 굳이 물을 많이 잡지 말고 일단 이걸로 1대1 정도 요 정도 요렇게 해갖고 이제 얘를 12시간 정도 냉장고에다가 제가 보관해서 육수를 뺄 거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육수가 아주 진하게 잘 나옵니다. 우러난 멸치 육수를 놓을게요. 끓일 때는요, 멸치 육수가 일단 빠진 거기 때문에 오래 끓이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예요. 한 소끔 끓여서 깔끔하게 건져낼 겁니다. 표고버섯, 다시니까요. 그다음에 다시마, 그리고 대파 이렇게 넣어서 끓이도록 하고요. 이 용기에다가 담아놓은 멸치를 여기다 부으면서 물을 더 넣어서 했는데 이것도 난좀 진하다 그러면 쓰실 때 물을 더 희석해서 쓰시면 돼요. 제가 맞춰보고요. 자, 이렇게 됐어요. 일단 한번 여기다가 담아볼게요. 색깔이 어떻게 나오나. 그냥 약간 도리끼리 하니 이렇게 색이 이뻐요. 어떠세요? 그리고 이 끓인 멸치를 하나 꺼내서 이렇게 먹어보면 멸치에서 멸치 맛이 하나도 안 나고 아주 깔끔하게 우러났어요. 어떤가요? 멸치 맛이 다 다 빠져서 빠져서. 국물에 들어간 것 네.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쓰셔도 되고, 지금 같이 저는 이제 요 다음에 칼국수를 할때 그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다 함께 요리해 보세요. 도리끼리 하니 이렇게 색이 이뻐요. 어떠세요?